옛날 옛날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제 방의 갈라진 틈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온몸으로 막다가 마을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 들어봤지? 에이, 비파괴 검사원이 있었더라면 일찍 뚝에 갈라진 틈을 발견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비파괴 검사원? 네가 비파괴 검사원을 알아? 그럼요. 뭐?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해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 상태에서 미세한 균열이나 결함 등을 찾아내는 검사 기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각종 산업시설이나 건물이 안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죠.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과 각종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몸 안의 곳곳을 살펴봐야 하듯 건물이나 교량, 도로,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대형 선박 등 주요 시설물에 균열이나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비파괴 검사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사명검사 엔지니어링 현장. 비파괴 검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영 과장의 일터다. 비파괴 검사원이란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구조물 등을 파괴하지 않고 제품 내부 결함을 검출하는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파괴 검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침투 탐상 검사는 미사일이나 탱크 등에 쓰인 금속에 특수 형광액을 뿌려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검사다. 두 번째, 방사선 투과 검사는 병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검사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교량 등에 방사선을 투사시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초음파 탐상을 이용해 선박이나 비행기 등 방사선 투과 검사가 힘든 부분까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네, 비파괴 검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전공학과를 전공하거나 학원에 등록하여 방사선 투과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 자본 탐상 검사, 침투 탐상 검사 등의 비파괴 검사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물과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 비파괴 검사원에게는 무엇보다 투철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자칫 소홀한 검사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나 기계들의 부속품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검사해야 된다. 비파괴 검사원으로서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세계적인 건물의 검사에 참여했었는데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볼 때 뿌듯한 기분을 느꼈었고 힘들다고 느낄 때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야간 작업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현장, 건설 현장 같은 경우 고소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조금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파괴 검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도영 과장은 비파괴 검사 분야의 내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다. 비파괴 검사의 전망은 지금 현재보다는 지금 신기술 개발 및 어떤 장비의 현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전소 그리고 뭐 원자력, 조선, 해양 플랜트, 항공 우주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한 직업군으로서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결함까지 잡아주는 비파괴 검사.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산업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그 역할과 기능성이 다양해지고 있다.